석창우 화백의 서예 크로키 퍼포먼스. 운명은 쳐버리고 숙명을 껴안아라. 여러분께 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인생을 한순간 바꿨던 그 사고는 1984년 10월 29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이제 전기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위치 하나가 고장 났는데 제가 그것을 만져서 22,900볼트의 전압에 감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더니 이때는 이미 양손이 절단되어 있더군요. 병원에서 1년 반 동안 머리 수술 두 번 하고 팔도 한번 절단하고 나서 다시 또 썩어 들어가니까 또 절단하고, 발가락 또 두 개가 전기가 나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12번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었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얘들한테 보여줘야겠다 하는 거를, 그래서 찾고 있을 시점이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아내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볼펜 들고 막 따라다녔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손이 없어진 걸 잊어버리고 아빠한테 가서 그려달라 그러라. 그렇게 해서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 진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딸한테는 뭔가를 해준 게 있었는데 아들한테는 해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린 게 이제 그 새 그림이었습니다. 동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동물을 그렸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본 이제 그 아내하고 처형이 보더니, 이거 손 있는 사람보다 잘 그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런 뒤에 권하게 되더군요. 예측김에 이제 그 칭찬도 들었겠다 해서 이제 그림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실에 전화를 하고 이제 찾아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가르쳐진 적이 없고 배우기가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취미 생활을 구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해의 사군자는 먹음 하나만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서해과 교수이신 여태명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이제 사군자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고개를 돌려서 흔들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오기로 시작을 했는데 붓 잡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이제 동글동글한 대나무하고 쇠하고 부딪히니까 자꾸 붓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붓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거 끼워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한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잡아봤더니 허리가 아프면서 몸살이 오더군요. 몸살이 오는데도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생겼다는 즐거움에 그냥 계속 했더니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병원에서 죽다가 살아나간 사람이 서예하다가 죽을 일이 있냐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뭐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했더니 한 3, 4개월 지나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이제 그 자체가 딱 그 잡히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서예를 쭉 하다가 이제 그 누드 크로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누드 크로키의 그 모델의 그 포즈가 하나하나 변함에 따라 그 삼라만상이 표현되는 걸 봐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바깥선을 그리는데 나는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일필 휘지로 해가서 한번 휘저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보통 이제 그 양팔이 없으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팔이 없음으로 인해서 손이나 손목, 팔꿈치에 기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온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이 거저 지지질 않거든요.
그 온몸으로 건넌 선이 상당히 이제 그 잘 나오고 감동적인 선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장점은 뭐냐면 일반 사람, 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손, 양손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오직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만 해도 됐기 때문에 그만 그게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팔을 두 팔 이런 건 제 이제 운명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비극적인 운명이 예비되어 있었겠지만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화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팔을 이런 게 운명이라면 화가가 된 것은 숙명입니다. 운명을 극복하고 숙명을 껴안았습니다. 고난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성취감이 짜릿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우 행복한 화가입니다. Yeah. 네, 제가 아까 그 석화백님이 말씀하신 사모님이 아빠 보고 그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린 그 노트에 한 그림이 지금 있어요. 제 손에. 이게 처음 그리신 그림이래요. 근데 이게 처음 그리신 그림이면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그려도 못 그리겠거든요. 그 참새를 그리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근데 이 어유수가 조금만 움직이면 확 거지근 선이 확 나가거든요. 그걸 하려고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날 온몸이 막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도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날도 또 그려주고 또 그려주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단축이 되더라고요. 네네.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묘사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했으니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도 저기 거리기 전에는 이제 이런 걸림을 그릴까 생각을 안 했을 때 단지 이제 아들이 그려달라니까 흉내나 내자. 이제 단지 이제 애들이 너무 절실하게 하니까 나도 그럼 절실하게 그리자. 네. 그 절실하게 그린 것이 이제 저렇게 되었죠. 근데 이 부모는 그림에 워낙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림이 오히려 글씨보다 쉬우셨던 것 같아. 뒤에 보니까 네. 이 글씨 연습도 나름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글씨는 잘 못 쓰셨는데. 글씨는 별로예. 근데 그림을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리셨어요. 석화백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인데 그 구절이 확 와닿는 게 나는 역경을 이겨서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니라 그 역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고난을 이기고 만든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게 아마 딱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리시면서 자꾸 설명하실 때 약간 갸우뚱했던 게 뭐냐면 서예 크로키라고 하셨잖아요. 예. 단어 자체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서예는 한자인데 크로키는 영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예는 동양적인 개념이고 크로키는 외국의 개념인데 이걸 합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서예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크로키를 접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보면 전부 다 잡비나 빌, 목탄 그런 걸로만 이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거를 동양의 서예하고 서양의 크로키를 한번 접목해서 내 나름대로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이지를 한번 그려보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도전을 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네. 크로키인 게 확실하신 게 5m짜리를 2분 40초에 하셨으니까 완벽한 크로키시죠.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살짝 보고 지금 말씀으로 쭉 들었는데 잘 이렇게 좀 실감이 나질 않아서 오늘 어려운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한번 오, 진짜. 네. 예, 시연을 해주시겠지. 네. 예, 그럼 박수로 한번 맞이해보겠습니다. 네. 석창우 화백의 서예 크로키 퍼포먼스.
네, 석창호 화백님의 수목 크로키가 완성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고요. 예. 아, 멋있네. 어떤 그림을 양쪽을 잡고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 석화백님 어떤 주제를 담아서 오늘 그리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간의 그 히로애락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헛과 그러니까 백과 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는 네. 이제 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다툼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환호 이제 춤추는 반이가 있는데 죄송한데 저도 맥을 제대로 잡은 게 네. 여기 마주 보고 있는 게 사이가 좋단 말이죠. 전 부부로 봤거든요. 여기는 설수연 씨네 부부 같고 여기 까만 거 있죠. 요 까만 두 분 누가 앉아 있고 서 있는 사람을 가격을 하잖아요. 그거는 태훈이 형네 부부 같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정확히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긴 좀 싸우는 듯한 엉켜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 숙인 사람이 좌절하는 것 같고 저기서 화합해서 이제 화해하고 이제 우리 만세 잘 지내자 이렇게 되는 정신 숙인 것 같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아 그래서 네 개의 그림으로 나눠졌을 때 희노애락이 되는군요. 희노애락 담겨 있는. 사실 뭐 그림을 보고 심장이 떨린 적은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붓으로 움직이실 때마다 심장이 쿵쿵쿵 떨리면서 이 감동이 진짜 한 30년 동안 그리신 거잖아요.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정말 보는 내내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발톱에 엄지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궁금했어. 나 저 발만 보고 아는 누님인 줄 알았어요. 그 빨간 매니큐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낙관도 커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 찍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발가락이 두 개가 없거든요. 아, 요거를 활용해서 낙관으로 사용하자. 일반적인 다섯 개가 아니고 세 개만 있는 걸 낙관으로 활용하는데 그 낙관이 좀 밋밋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제가 아세톤으로 지워드릴게요. 사고를 당하고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하루하루 그 밤의 번민이 어땠을까 이게 참 짐작을 할 수 없는 무게인데요. 근데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다치고 부인 입장에서는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실 때 그 가족들의 고통, 가족들이 이 시련을 같이 겪어 나가는 모습 어땠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그 아내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고 나가지고 양팔이 절단되고 왔었는데도 그 보통 그렇게 되면 막 울고불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어차피 이제 그 별거 아니다. 보통 22,900볼트에 감전이 되면 그 양팔, 양다리까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경제적인 건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제 다 낫게 되면 뭐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하다. 사실 우리가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추스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울고불고 해봐야 본인의 가슴만도 아플 텐데 그걸 다 헤아리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아들로 얘기하는 게 엄마 같은 사람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빠는 그러니까 완전히 대박이라고.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대부분은 뭐 감전 사라 그래가지고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오래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두 팔을 잃으셨는데 그거 말고 몸의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뭐 후유증이나 이상은 없으세요? 다른 거는 없고 이제 환상통이라고 양팔이 없는데 그 손가락이나 이런 감각은 느끼거든요. 그런데 새끼 손가락이 아플 때가 있고 뭐 엄지가 아플 때가 있고 뭐 손목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좀 다르고 저기압일 때는 더 좋네요. 그리고 이제 다친 다리 되면 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상적으로 아픈 거는 생활화 시켰습니다. 이건 내가 같이 살아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강도가 높은 거는 이제 그 진통제를 하든지 이제 한의원에서 보니까 저기 약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맞아봤던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고 있죠. 그 아픈 강도는 글씨를 쓰다가 깜짝깜짝 놀래가 붓을 놓칠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아플 적에는 한 2, 3분 간격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오든지 한 2박 3일 오든지 오거든요. 그때는 참 좀 힘드는데 뭐 예. 지나고 나면 또 일반적인 아픈 거는 이제 통증을 참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왜 정말 어디를 혼자 가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집에서 내가 급한 막 저 전화벨은 울리고 문은 막 지금 누가 초인종도 누르고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혼자 있을 때야 이제 아내가 이제 외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최하의 온도라 그러면 그 온도를 느끼고 싶어서 이제 현관문을 나왔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달달 떨어지고 어떤 런닝 바람으로 해서 세상에. 자, 두 팔을 잃으셨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네, 새로운 꿈에 도전하셨고 화가로서 성공한 석창호 화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소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이른 아침 석창우 화백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우스는 발이 담당하고 키보드는 의수가 맡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방식이지만 실력만큼은 수준급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마우스는 발로 하는 것이 낫고 이 키보드 같은 거는 이제 그리고 갈고리로 하는 게 낫고 그렇죠.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들한테 배웠어요. 컴퓨터를 사주고 이제 아들은 이제 그 학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배웠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바쁘다고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 쪽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아니면 이제 젊은 애들 왔다 그러면 무조건 물어봐가지고 배우게 됐죠. 컴퓨터에 이어 이젠 스마트폰까지 두 팔을 잃고 혼자 서는 법을 터득해야 했던 석창우 화백은 이젠 웬만한 일상생활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척척입니다. 물론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죠. 발꼬락이 이렇게 기업자가 되세요. 저 안 돼요. 오른쪽은 항상 사용하니까. 이건 장기간 손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처럼 썼기 때문에 발이 건조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던 자체가. 그에겐 특유의 낙천성이 느껴집니다. 지저분한데 찍지 말아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석창우 화백에겐 오래된 취미도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의 화분 돌보기인데요. 물을 주는데도 발이 요긴합니다. 장애로 포기했을 법한 많은 일들을 두 발로 되살리고 있는 석창우 화백. 누군가에겐 일상 속 작은 일이지만 그에겐 매 순간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병도 있었습니다. 귀가 가려운 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가려운 거는 귀 가려운 건 상당히 혼자서 저기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막 발로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러니까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면봉을 한번 사용해 보자. 이걸 이렇게 가리고 이제 귀를 후비는데 가려운 거 이렇게. 대부분 딱 안에서 부러질 때가 많더라고요. 부러지면 사람이 없으면 꺼내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엔 좀 답답한데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게 되면 여기 신경을 안 쓰니까 나중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다 또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게 면봉을 다시 넣게 되면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황당해요. 그건 참 황당해요. 예. 예. 아,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린 그림들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이야. 자, 몇 장의 그림이 연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까 그 나온 그림 건 첫 번째 그림이 그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러츠. 예. 그거 아주 저희가 중계 방송을 통해서 그 느린 그림으로 연출되는 걸 그대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연속 동작이었어. 스포츠 선수를 그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의 관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가지고 수십 분씩 돌려 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제 저 아까처럼 저렇게 연속 동작은 캡처를 하거든요. 사진을 이제 캡처를 하는데
회전할 때 보면 이제 우리들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이를 악물고 막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네. 맞아. 표정 보면은 네. 아 맞아 맞아 막 일그러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넓히면서 이제 그림은 제가 그리면이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축구 골키퍼입니다. 신장에서 볼을 맞고 있는 모습. 월드컵이 되면 이제 축구 포즈를 많이 그리거든요. 예. 진짜 그때가 한 포즈예요. 네. 농구입니까? 네, 이건 농구입니다. 키가 참 크네, 농구 선수. 사이클. 네, 사이클. 사이클 경기인데 초기에 이제 그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체에서 이제 그 바퀴 살이 있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바퀴만 있고. 그다음에 덤 지나서는 이제 그 사람만 있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정화가 되어 있는데 저 바퀴 그리시는 게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힘들지 않고 재밌어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아까 이 희노애락 그림 그리실 때도 실은 저 앞에 있는 거는 김연아 선수가 뭔가 피겨하는 모습 같고 이쪽에 있는 앉아 있는 분은 스키 타다 엉덩방아 찌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유독 보면 스포츠랑 관련된 것들 많이 그리셨잖아요. 네. 그게 뭔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초기에는 이제 정적인 이제 누드 모델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근데 내 마음은 정적이 아니고 동적인데 동적인 걸 찾아서 그려봐야겠다 해서 찾은 게 나가노 올림픽 때 미셸 판이라고 아, 미셸 판. 아이슬란드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은 포즈가 보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스포츠를 그리기 시작했죠. 네. 전 선생님 진짜 이거 궁금한데요. 이 그림 얼마예요? 아니 물어봐야 돼. 아까부터 아니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진짜 아니, 궁금하거든요. 저도 아까 바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걸릴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야, 저 그림은 어느 정도면 살 수 있을까? 왜 값어치로 매길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면 예. 이거 한 그러니까 2억 좀 안 될 거예요. 이거요? 잠깐만 그걸 그렇게 땅바닥에다 놨단 말이에요 이거? 2억이요? 돈터치 예.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사실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쓰신 것 같거든요. 이제 보니까 뭐 허리 근육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런 그림 하나 그리고 나면 몸이 많이 좀 지치고 피곤해지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먼저 있었던 게 참 다행히 지금 네. 목소리가 아까보다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그렇죠. 아. 내일쯤 되면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거든요. 아이고. 몸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몸의 기운이 바로 이제 입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경륜장에서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거기 연습할 때 가서 가운데 펴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네. 그렇게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와서 보더니 네. 그 뒤 달리는 걸 똑같이 표현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륜을 그리면서 네.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네, 네.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힘 없이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낙후가 되는데 경륜 선수들 경륜 경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여섯 네. 바퀴를 도는데 예. 처음에 1등을 출발했다고 해서 꼭 1등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꼴찌 출발했다고 꼴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잘 짜여진 그것대로 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1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 인생하고 같아서 이 그 경륜을 즐겁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좀 길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신 거군요. 예, 예. 좀 혼자 외롭게 작업을 하시다. 그러니까 아니 재능을 가졌으나 사장된 많은 케이스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조급함 때문에 중도 포기해버리거든요. 아, 되게 열심히 죽도록 작업을 해요. 그걸 한 5년. 거의 10년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생계 대책도 없어. 그냥 던져버리고 가게를 하거나 취직을 해버리거나 네. 많이 그랬는데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통을 겪은 그 신체상의 특징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걸 놓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중도 포기의 과정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 자체가 이제 그 아내의 역할 때문에 그런지 보통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집사람이 자기가 그럼 경제활동을 할 테니까 그냥 그림만 그리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만 했는데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아쉬워. 이제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그 우리나라 작가 유명해지기 전에 미 좀 작품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경매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우리 석화백님이 약간 양팔을 잃은 핸디캡을 딛고 성공한 이제 의수화가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프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프레스트 검프, 거기에 그 검프의 엄마가 검프한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저 말이 있기 전에 과거는 이제 버렸거든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뭘 할 건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한 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한 몇 년 동안 하면 할 수 있는 걸 나눠서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성취감이 굉장히 있는 거니까 예. 하나 했을 때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혼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굉장히 저기 처음엔 좀 불안했는데 혼자 있게 되면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럼 그 자체를 했다는 성취감 그런 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도 또 외롭지 않고 더 뭔가를 또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잘했던 것, 잘하는 것 그런 걸 이제 못하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하고 이제 번민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거 번민하고 고민해봐야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상태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뭘 할 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고 그 팔 없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두 팔을 잃고 더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온몸이 성하더라도 자기 할 일을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쓰러졌다고 생각해서 좌절만 하시지 말고 저와 같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